인류의 역사를 바꾼 혁명은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과 생산수단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화를 이룬 1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이 구축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이제 기술과 기술이 융합되면서 실제와 가상 공간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됐다. 공장과 제품, 산업이 스마트해지면서 인류의 삶 자체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수년간 지속된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경제와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서둘러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경제발전과 미래기술, 더불어 기계와 인간이라는 화두의 중심이 4차 산업혁명인 것이다. 인류가 상상해오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전 세계 일자리에 3분의 2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 가치를 넘는 기업들의 숫자가 불과 5년 사이에 10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가치 중에서 60%가 새로운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저는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와 같은 개별 기술로 접근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와 같은 부분의 진실만 파악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현실과 가상이 서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화 기술,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아날로그화 기술, 이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술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다. 다가올 미래는 이 연결고리들이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게 지능적으로 형성된 세상이 된다. 초연결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의 혁신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의 방식이 급변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정교하게 연결된 인간의 뇌. 이러한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술이 인공지능 AI다. 기술의 발전으로 초당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딥러닝의 자원이 되는 빅데이터가 풍부해지면서 인공지능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얼굴 인식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기들이 지능화돼서 함께 일을 하고 또한 그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기계들에게 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들이 눈을 갖는다면
물론 저전력으로 항상 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눈을 항상 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전력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의 뇌처럼 인공지능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칩은 그러한 목적으로 모든 물체에 눈을 달아주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칩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저전력으로 구현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과 이를 내장한 얼굴인식 시스템을 선보였다. 네, TV 한번 넣어보죠. 네. 사람이 걸어온다.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인지한 이미지 센서는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얼굴인식을 할 때에만 전력을 사용해 작동한다. 약 97%의 높은 얼굴인식률을 가지면서도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회로, 구조, 알고리즘 전반에 도입하고 재해석을 진행해 최저 수준의 전력 소모를 구현하고 있다. 인공지능에서 사실 요즘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게 딥러닝이라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유명한데 CN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GPU와 같이 아주 고성능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GPU는 약 5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CNN 알고리즘을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0.6mW란 저전력으로 반도체 칩을 구현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탑재한 장치는 스마트폰에 장착해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시킨 후 저장해 둔다. 이렇게 미리 기억시킨 사용자의 얼굴이 스마트폰 화면을 향하기만 하면 화면이 저절로 켜지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왼쪽에 있는 건 KIQ라는 버전입니다. KIQ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나 이런 여타 여러 가지 장비에 USB 통신을 이용해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이 KI는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목걸이 형태로 차고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사람의 얼굴을 먼저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능은 머지않은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까?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제품의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경찰이 공무 수행 중에 얼굴 인식 장치를 통해 주변의 얼굴을 인식해 입력된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 수색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에 장착할 경우 등록된 사용자가 다가오면 얼굴을 미리 인지하고 자동으로 차문을 여는 등 저전력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요즘의 인공지능 붐에서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든 GPU 프로세서가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GPU 프로세서를 대체할 우리나라만의 그 인공지능 칩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을 갖추고 또한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즉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볼까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가 되죠.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소화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적 관건이 됩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간파하고 국가 차원에서 혁신 활동을 주도한 나라는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11년
제조업 생산체제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했다. Und dann kamen wir auf die Idee zu sagen, was hat sich denn in den letzten Jahren getan? Und es hat sich viel getan, nicht nur im Bereich der Informationstechnologie, auch im Bereich der Sensorik. Das heißt, wir haben heute sehr, sehr billige Sensoren, die eine riesige Menge von Daten quasi umsonst sammeln können mit wenig Energie. Damit kann man sein Umfeld gut wahrnehmen. Wir haben enorme Fortschritte in der Robotik gehabt, von Robotern.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묶어 지능정보기술로 명명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을 개발했다. 엑소브레인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으로 지식탐색, 질의응답 등이 가능하다. IoT나 빅데이터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최종적으로 자동화나 최적화나 그 효율화로 이끄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쭤보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많은 구슬을 꿰는 그런 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인공지능은 의료계에 도입돼 질병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의료용 인공지능은 방대한 의료 정보 속에서 환자에게 꼭 맞는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왓슨 다학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상 환자는 74세 된 남자 환자고요. 골반 MRI와 뼈 스캔을 시행했습니다. 영상 교수님 혹시 환자의 암을 진료하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각 진료과별 5, 6명의 전문의가 환자 상태와 정보를 꼼꼼히 판단하고 의견을 나눈다. 저희가 이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전체 여기 의료용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 결과를 참고해 진료한다. 어떤 치료가 적절할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국소전립선암 하면 단순히 수술하면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왓슨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걸 환자와 또 다른 교수님들과 공유함으로써 서로 치료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의료용 인공지능은 290종의 의학 저널과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 자료를 습득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 결과를 도출한다. 치료계 옵션을 물어봤더니 왓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녹색으로 표시된 추천 치료 계획 옵션을 제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 치료 옵션은 한 가지는 수술이 되겠고요. 수술은 이제 환자분의 전신 상태,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요술금이나 또는 발기부전에 대한 합병증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성별, 몸무게, 피검사, 과거 수술력 등 최소 10개부터 최대 80개까지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의료용 인공지능은 치료법부터 치료기간, 항암제 종류까지 답변을 내놓는다.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의료용 인공지능은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근거로 하고 있는 충분한 근거 문서를 갖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신뢰도가 떨어질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종양 자체만 굉장히 환자의 암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진이 모여 진료하는 현장에 의료용 인공지능도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왓슨에서는 지금 위에서 권유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권고 상황에서는 아래쪽에 하는 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부 정의 방사선 치료법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지식과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 치료를 시행하면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런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에는 이제 치료적 인공지능 측면에선 이 인공지능의 단점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환자 팩션, 환자 인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라별, 인종별 고려가 충분히 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변혁을 초래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다양한 의존도가 올라갈 거는 저는 뭐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을까? 한 연구소에서 태어난 인공생명체 모건과 그를 둘러싼 음모를 다룬 공상과학 영화. Nice to meet you, Morgan. Nice to meet you, Lee. Skip, don't go in there, okay? 창조자의 반응하는 신인류를 그린 이 영화의 예고편은 흥미롭게도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I have to go say goodbye to mother. We gather the data from his collection of 그런가 하면 from many different sources.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도 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넥스트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해 그림을 생산하고 있다. 렘브란트의 작품 300점 이상을 분석해 데이터를 얻은 후 3D 프린터를 통해 렘브란트가 자주 사용한 구도와 색채, 유화의 질감까지 그대로 그림에 재현한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창작과 예술 활동까지 넘보고 있는 인공지능.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넌 누구니? 인공지능을 통해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삶이 더욱 편리해진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지배당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Was 사람처럼 교육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자신의 주장과 욕구를 표현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진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계는 정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 Das weiß, ab wann die Schrauben leer werden und kann dann sofort beim Zulieferer neue Schrauben bestellen. Und dann brauche ich auch gar niemand mehr, der eine neue Kiste mit Schrauben ins Regal trägt, sondern das kann in Zukunft auch ein autonomer Gabelstapler machen. Das heißt, diese Funktion entfällt. Aber ich brauche jemand Neues, der zum Beispiel so ein System insgesamt steuert und darauf achtet, dass das auch genau das tut, was wir eigentlich wollen, dass es tut. Es werden neue Arbeitsplätze entstehen, die einen sehr viel höheren Wertschöpfungsgehalt haben. 미국의 작가이자 로봇 공학자인 한스 모라백은 로봇에게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 어렵다. 즉 모라백의 패러독스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반복되는 일은 로봇이 잘하고 반복되지 않는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일은 인간이 잘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과 로봇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로봇을 통한 혁신은 이미 기업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이 기업은 45년 동안 다양한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40여 명의 직원들이 3개월을 근무하는 공장에 2년 전부터 로봇 직원을 배치한 것이다. Baxter putting on a fixture and then there's three cameras that are looking to inspect the part to make sure it's 100% good. Zero defects are allowed. Zero. And they mean zero. 플라스틱 컵의 포장 라인에 배치된 이 박스터는 2년 동안 8,0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혼자서 다섯 사람 몫을 해내는데 한 대 가격은 2,600만 원으로 1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So we purchased the robots because normally it used to take one person for two machines, now one person for four molding machines. So in other words, one person can watch all four of these molding machines by themselves. So it helps out with our productivity. And you have your package ready to go. 박스터의 도입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이 기업에서는 앞으로 박스터를 추가로 도입해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작업자와 함께 소통을 하며 작업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I think the world is changing at such a pace that every company needs to stay up with if they want to survive, even the next 5 years. There's a company in India, there's a company in Pakistan, there'll be a company in Africa or South America that can easily do the same thing that we're doing and possibly do it at less. So there's always that search that large companies have for the lowest cost provider for the best value. So if we want to stay in business, we have to compete like that. 서울시의 한 칵테일 전문점. 각종 주류 및 음료가 즐비한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바텐더를 만날 수 있다. 마침 칵테일을 제조 중이다. 능숙한 솜씨로 칵테일을 만드는 전문가. 그런데 제작진이 찾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전문가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바텐더다. 저는 아이스커빙 로봇 귀염둥이 카보예요. 여러분들께서 위스키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볼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곳에서 아이스커빙을 전담으로 하는 막내 바텐더는 로봇이다. 아이스카빙이란 강도와 순도가 높은 얼음을 음료의 특성에 맞게 조각내는 작업이다. 손님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도 하며 아이스카빙까지 동시에 해내는 막내 바텐더의 실력이 수준급이다. 쉬지 않고 얼음을 깎아내며 가장 이상적인 구형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바텐더 로봇. 그의 아이스볼을 건네받아야 비로소 한 잔의 음료가 완성된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아이스카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텐더들이 일을 하면서 좀 생길 수 있는 뭐 동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 같은 친구고, 이 카보가 했을 때 경우는 최대 4, 50개까지는 큰 문제 없이 연결적으로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간.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곁에 있는 로봇의 형태가 사람의 모습과 닮아서 일까? 아니면 로봇의 기능이 이곳에 필요한 일이어서 일까? 아마 두 가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로봇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불편하고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일하면서 저희가 하지 못했던 바쁜 상황에서 카빙을 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얘가 만회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든든한 직장 동료로서 그리고 이제 편안한 친구로서 함께 같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존재로 여겨지던 로봇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타이고예요. 어때, 말았지? 이제 날씨 한번 물어볼까? 날씨를 알려줘. 2017년 9월 1일 5시 16분 기준 날씨 정보입니다. 대체로 맑습니다. 온도는 26.7도, 습도는 41%입니다. 인간과 소통하는 친구 같은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가족과 같은 로봇이 등장한 것이다. 어릴 때만 봤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롭고 재밌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이 가정용 반려 로봇은 국내의 한 기업이 개발했다. 얼굴 인식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로봇 소셜 네트워크에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감성과 취향까지 분석한다. 로봇이 원래는 산업용이나 제조용 도로만 이제 쓰다가 좀 개인용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단계에 좀 진입한 것 같습니다. PC처럼, PC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로봇도 이제 더 단가도 싸지고 기술도 더 발전하면서 이제 그거는 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좀 노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봇이 이게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 내린대요. 우산 꼭 챙겨가세요. 오늘 오후 5시에 나를 춤추지려 하는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로봇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제 카메라가 이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달리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아이는 아이. 로봇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로봇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것까지 이제 로봇은 이제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추억을 이제 회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로봇이 팔과 다리를 움직여 걷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한창이다. 전진, 앞으로 전진.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교감을 통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쉬지 않고 걸었더니 다리가 아파요. 로봇 때문에 뭐 일자리가 뺏길 수 있고 로봇이 터미네이터가 되어서 사람을 위협할 수 있고 이제 물론 나쁜 용도로 쓰이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로봇에 이제 지배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컴퓨터나 IT 기술이 그랬다시피 더 먼저 로봇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로봇을 통해서 새롭게 또 발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로봇을 정말 잘 활용하고 로봇에 의해 지배되는 게 아닌 로봇을 지배하는 예 그리고 더 많은 세상에 로봇을 통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시대로 저희 나라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은 바로 인간의 헬스케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헬스케어는 크게 두 가지로 발전하죠. 하나가 개인별 맞춤 의료, 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예측 의료.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다양한 신기술의 집합체인 이곳에서 올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헬스케어란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일컫는다. 최신 IT 기술 트렌드가 반영되는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나라 GDP의 거의 17% 가까이를 이미 의료비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정도를 쓰고 있고 여기에 인구 노령화까지 겹치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의료에 쓰게 될 것이냐라는 걱정들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 도상 국가들을 가봤을 때는 다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사실 의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사 한번 만나려면 아주 오랜 거리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그 컨벤셔널한 헬스케어의 방법으로서는 절대 앞으로 2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걸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오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다들 병이 생길 거는 미리 맞고 생기면 일찍 치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이 깊이 안 가니까 치료비도 적게 들지만 사람도 고생 덜 할 거고 가벼운 상태에서 다 해결하니까요.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 일본에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는 포켓 닥터라 불리는 앱을 출시해 대면 진료의 보완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24시간 주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에선 건강 기사로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앱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일본의 한 메이저 통신사에서 출시한 앱. 고객의 건강 데이터를 모바일에 자동으로 기록, 영양사와 트레이너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 달 이용료는 월 1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다. 적은 돈으로 개인 전담 건강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어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인간을 위한 헬스케어에 로봇 기술이 적용되기도 한다. 국내의 한 대학 로봇 연구팀에서는 기존의 제한적이고 딱딱한 움직임밖에 구현하지 못하는 로봇과 달리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인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소프트 로봇은 기본적으로 유연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로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로봇은 뱀이나 문어와 같은 생명체의 구조와 형태를 본뜨거나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활용한 로봇이다. 종이접기 구조랑 그 소프트 로봇을 합친 건데요. 이게 공기를 넣으면 이렇게 쫙 펴졌다가 공기를 더 넣으면 그 사람의 근육이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굽힘 운동, 뒤틀림 운동 등을 함으로써 물건을 잡거나 아니면 뭐 땅을 기어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구동기입니다. 이 로봇 연구팀은 지난 4월에 열린 세계 소프트 로봇 그랜드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자동차처럼 생긴 이 소프트 로봇은 바퀴와 몸체의 크기를 조절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이 크기가 최대 2.5배까지 변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대회에서 좁은 틈을 통과할 때 그 자기 원래 몸 길이가 60cm에서 약 45cm가량으로 줄어들어서 그 좁은 틈을 통과하는 미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 일부처럼 착용할 수 있는 서포트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갑형 서포트 로봇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기술이다. 척수 손상 환자들 중에서 이제 손의 기능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이제 이 장갑을 착용하면은 이제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연한 착용형 손 로봇입니다. 생체를 모방해 만들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근육과 연골처럼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적당한 힘을 주어 물건을 잡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이 동작을 구현하기까지 많은 기술이 집약돼 있다. 이 손가락을 펴주는 와이어는 지금 두 가닥이 들어있고요. 이제 손가락을 오므려주는 이 두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와이어가 실제로 한 가닥밖에 없고요. 이 와이어들은 실제 여기 안에 있는 하나의 모터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모터가 감기면은 이제 펴준과 동시에 이제 오므려주는 것을 동시 한 모터로 지금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얇고 길쭉한 물건도 손쉽게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 근육의 세밀한 움직임도 조정이 가능하다. 손에 힘을 줄 수 없어 물건을 잡고 들어올릴 수 없는 환자가 이 장갑형 소프트 로봇을 착용하면 물건을 드는 것은 물론 병의 뚜껑을 쉽게 열고 음료수를 컵에 따르는 일도 실행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상상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 로봇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 로봇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센서 개발도 활발하다. 루게릭병 환자는 중증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시선을 몇 번 움직이면 간병인에게 목이 마르다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시선과 뇌파를 추적해 메시지로 변환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에게 의사소통의 혁신을 선사한다. 이렇게 민감한 센서는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의 신체 중 예민한 기관은 어디일까? 맛있는 냄새, 불쾌한 냄새 등 수백 종류의 냄새를 구분하는 후각기관, 바로 코다. 인간의 오감 중 후각은 워낙 민감해서 아직 이를 대체할 제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풀어줄 미래 유망 기술로 바이오 전자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냉장고에 넣지 않은 채 실온에서 보관한 음식물의 액상을 전자기판에 떨어뜨린다. 사람의 코에는 400여 개의 후각인지 소자가 존재하는데 이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전자회로로 결합한 것이 바이오 전자코다. 눈과 귀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청각, 촉각을 이제 각각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나 혹은 녹음기 혹은 이제 터치패드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각각의 감각들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코를 통해 감지하는 후각이나 혀를 통해 감지하는 미각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 전자코는 이제 인간의 코에 있는 후각을 모사하여서 실제로 인간이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것을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냄새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그 냄새에 대한 일종의 냄새에 대한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 육류, 채소류, 유제품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후각 센서를 가진 전자코는
음식물의 부패 정도를 감지해 냄새를 식별한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휴대용 바이오 전자쿠는 현재 수십 가지의 냄새를 구분하고 즉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아래 전제 장치에선 전류가 꾸준히 흐르고 있게 되는데 그 특정한 냄새 물질이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이 단백질들이 그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아래 흐르고 있는 전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특정한 냄새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전류 값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코로 냄새를 맡고 그 정보를 두뇌로 전달하듯이 전자코도 전자장치를 사용해 냄새를 구성하는 물질을 수집하고 분석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냄새의 종류, 농도, 특징 등을 식별한다. 컴퓨터 모니터상에 복잡한 연산을 거쳐 수치가 표기된다. 부패한 음식물의 액상에 전자쿠가 반응하면서 각각의 냄새 감지 신호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교하게 구현된 전자쿠는 사람들이 분간하기 어려운 극소량의 냄새 물질까지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 탐지, 폭발물이나 독극물 탐지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그 응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전자코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냄새에 대한 공용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공용적인 어떤 언어로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떤 특정한 냄새라는 것은 이러한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QR코드 같은 식으로 해서 특정한 냄새에 대한 어떤 반응 패턴을 QR코드처럼 나타내서 특정한 냄새에 대한 패턴을 그래서 특정한 언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명명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 3월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상 분야가 변화되는 현재 진행형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실체가 모호하던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서 윤곽을 잡아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라지는 트렌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8년 뒤인 2025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과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 여력이 남아있을 것인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향후 8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 4차 산업혁명 후 고령화는 한국의 희망입니다. 선 고령화 후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의 추락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